자, 이번에 접어볼 건 디메트론이에요. 그 공룡 살균기 전 폐렴기인가 때 나왔다는 그 도딸린 도마뱀? 뭐 비슷한 거요? 이거는 접기법이 꽤 간단해요. 학접기에서 시작해요. 진짜 몇 개월 만에 접는 거고 또 일하고 하니까 좀 급하게 하게 되네요. 밀린 거 얼른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공모전이나 컨벤션이나 있을 때라 뭔가 공모전 준비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접기선 내주고 하는 게 편해요. 접기선을 안 내줘도 상관없고. 자, 이제 학접기 한 거에서 여기가 여기가 되고 이게 여기, 이게 여기, 꼬리가 이쪽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좀 날씬하게 접어줄게요. 날씬하게. 접기성 넣는 거에 따라서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세요.
자, 이제 좀 얇아졌죠? 여기는 좀 동글죠? 여기도 똑같이 좀 저어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슷해지고 있나요? 자, 이제 다리 만들어 줄게요. 다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리 완성이에요. 자, 뒤집어서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제 암모를 만들어 줄게요. 다리 등지러미 됐고, 자, 위쪽도 올리고. 이쪽은 머리라고 이쪽은 꼬리로 할게요. 꼬리 만들어 줄 곳은 얇게, 얇게. 얇게, 얇게. 간단하죠, 꼬리? 이제 머리. 머리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뒤집어서. 또 뒤집어서 머리 모양으로 다듬고, 눈 만들고, 자, 이제 이걸로 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턱을 만들고, 너무 뾰족하니까 좀 넣어서, 이런 느낌. 목이 좀 길다 싶으면은, 이렇게 조금 집어넣어서, 이런 느낌. 자, 완성입니다.